이거 엄마가 요즘 일 때문에 바쁠 거라고 사주신 게임기. 부럽지. 야야 나존데 우리 엄마 아빠도 맞벌이 하시느라 나한테 신경 안 써. 나도 게임기 하나 사달라고 해볼까? 나도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은 바쁘기만 하고 맨날 휴대폰 보고 노트북 하고 말 걸면 일주일하고 바쁘다고 나보고 나가서 놀라는 거 있지? 우리 집이랑 똑같네. 다 똑같구나. 야 얘들아 내가 하는 거 잘 봐. 아 야야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어 야야 조부삼 조부삼 야 조부삼 아야 야 조부삼 우리 통화에서 왜 게임기를 해? 다른 거 하고 놀자. 아 이것만 하고 야 늑대 이것만 하고 내가 너 쉽게 준다니까 절로 가라고. 아 나 깨주겠다고 비경쌤 제발. 비경쌤 재미없어. 얘들아 나 먼저 간다. 너네끼리 놀아. 맘대로. 아 내가 깨준다니까. 가라고. 아 비겁아 나 진짜 깨준다니까 한번 깨준다니까 진짜 뭐 아 야 진짜 한 번만 딱 한 번만 안녕 아 귀신아 미안 미안하다 널 버려야 내가 살 수 있어. 줄 건 줘. 잘 있어라.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여기 나 내가 한눈 팔면 안 됐는데 없네. 그럼 그 남자아이는 내 손으로 갔나? 찾았다. 응? 응? 에? 저 집 옆 동네에서 이사 온 그 빈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기분 나쁜 아줌마 맞죠? 네. 그 아줌마 생긴 게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근데 더 수상한 건 저 아줌마가 동네로 이사 오면 아이들이 사라진대요. 뭐? 그러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서 납치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동네에선 별명이 유모차 귀신이라고 불렸나봐. 유모차에 애들이 태워서 막 납치한다는 거지. 무서워. 에? 응? 우리 집 옆집에 유모차 귀신? 다녀왔습니다. 리아야 아이 무서웠구나. 아 왜 전화를 안 받고 그래? 에? 가방에 넣어둬서 못 들었나 봐요. 근데 왜 그러세요? 옆집에 이상한 소문이 있는 아줌마가 이상해서 그래. 아 아이들이 사라진다는 소문? 그래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조심해. 아이 엄마는 애도 아니고 그런 걸 믿어요? 에휴. 어쨌든 너네 둘 다 학교 끝나면 다른 데로 새지 말고 바로 집으로 와. 야. 야 말이야 그 소문 믿어? 우리 옆집에 유모차로 납치한다는 그 아줌마 소문. 근데 그게 사실일까? 솔직히 작은 유모차로 그렇게 큰 초등학생을 납치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렇기냐. 헛소문일까? 왜? 궁금한 건 못 참게. 우리가 직접 한번 가보자. 아이 가보자. 남북한 정치. 왜? 집에 안 계시나 봐. 그러게. 돌아갈까? 아이들이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옆집에 살고 있어요. 이사 오셨다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인사해주러 와주고 참 착한 아이돌이구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줌마는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참 보러 가야 된단다. 우리 아들과 함께 말이야. 아들이요? 애긴가 봐. 안녕, 나는 마리라고 해. 아무도 없잖아. 그 소문이 사실이었어. 아줌마? 우리의 아들 이름은 민준이란다. 유모차는 아무것도. 무슨 소리니? 네? 아줌마, 민준이가 너무 예뻐요. 어머, 진짜? 말이라고 했지? 좀 이따 놀러오면 아줌마가 장 보고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좀 이따 뵐게요. 가자, 오빠. 빨리 와. 마리라, 참 마음에 드네. 어? 민준이, 너도 마리 누나가 마음에 든다고? 알았어. 하, 집에 가기 싫다. 집에 가도 엄마 아빠도 없고. 에이, 유모차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오늘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나네. 운이 좋아. 네? 그런데 무슨 일이니? 아, 제가 아기를 엄청 좋아해서요. 애기 보고 싶어요. 그렇구나. 이름은 민준이란다. 아, 야, 민준아 안녕. 자, 민준아, 형한테 인사하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 그럴 리 없잖아. 너도 한눈 판 거 아니니? 분명 아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아무래도 옆집 아주머니 미친 사람이거나 귀신이 보이는 그런 사람인가 봐. 그럴 수도 있지. 아까 너 막 보인다는 듯이 그랬잖아. 너도 귀신이 보이는 미친 여자 아니야? 아니면 고양이로서 너도 유모차의 아기 귀신을 본 거야? 아니면 미쳤다거나. 고양이가 귀신을 본다는 걸 다 미신이야. 아직도 그런 걸 믿냐? 우린인가? 그냥 아주머니한테 맞장구 쳐준 거야. 유모차를 볼 때 그 아주머니의 눈빛이 뭔가 안쓰러워 보였거든. 너 F야? 공감대 뭔데? 하지만 그 아주머니 이상한 게 확실해. 오늘 댕댕이랑 진흙대가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벌써 시간이 지났다고. 오지도 않고 분명 걔네들도 옆집 아주머니한테 납치당할 걸 거야. 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그냥 그 아줌마 관성만 봐도 알 수 있어. 불길해. 얘들아, 엄마 오늘 학부모 모임에 다녀올게. 네?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오늘 학부모 모임에서 그 우리 집 옆집 아줌마 이야기를 할 건가 봐. 궁금하잖니. 그래서 가보려고. 아니, 옆집 아줌마 무섭단 말이에요. 방금 보고 왔는데 유모차에 아무도 없는데 막 자기 아들이 있다 그러고.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럼 소문이 사실이었나 보네? 엄청 소름돋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친구들도 납치당했어요. 뭐? 엄마 아니에요. 오빠가 그냥 혼자 친구들이 납치당했다고 상상한 거예요. 알리아야, 그렇게 무서우면 문 꼭 잠그고 있어. 알았지? 엄마가 금방 다녀올게. 네. 마니아, 오빠 무서워하지 않게 옆에 꼭 붙어 있어. 그럼 다녀올게. 가지 마요. 오빠가 날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무서워, 무서워. 문 꽉 닫아. 문 잠그. 오늘은 집에 손님이 많은 덕분에 재료가 왔으니까 큰 칼이 필요하겠지. 뭐?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좋다고 민준아. 아, 엄마! 오늘은 왜 집에 안 들어오시는데요? 아, 싫어요! 같이 먹을래요! 에이! 이치! 맨날 일 때문에 바쁘다 바쁘다! 에이, 짜증나! 에이. 오늘도 집에서 혼자 배달 음식 먹어야겠네! 에이, 진짜. 부모님은 어디 있니? 이 때문에 바쁘시대요! 그리고 엄마는 학부모모임 가셨다고! 아, 그렇구나. 다른 집 부모님들도 한눈을 파시면 안 되는데 지금 집에 아이들이 혼자라는 말이네. 나머지 아이들까지 잡아와야겠다. 그치, 민준아? 저 아줌마 뭐야? 진짜 깜짝 놀랐네. 뭐해? 너도 와야지. 1인분 추가. 끝. 사부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비소기님, 오세미씨님, 동희님, 일진지팬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기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바르지오님, 흥건님, 정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혜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태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엉님, 정원님.